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잡사입니다. 어제 찬필이 형님이 목포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진하게 한잔하고 오늘 같이 해장하려고 꼬리곰탕, 목포에도 꼬리곰탕에도 맛있는 집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좀 오래된 거 올해 장사를 한 곳인데 이쪽으로 저희 집 근처로 옮겨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 보고 형님이랑 한번 좀 꼬리곰탕에 기가 막히게 해장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또 해장하시고 또 바로 오늘 또 한잔 하셔야죠. 바로 먹어야지. 음식 낯설이 지존이야. 그렇죠. 다음 가보시죠. 가자. 요즘에 그릇 안 쓰는데 고급스럽죠. 향 나오기 전에 계장 비벼주시면 맛있어요. 미쳤는데? 자 여기에다가 여기 저기 밥 저기 국 나오기 전에 게장에 밥을 또 비벼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하거든요. 드시죠 이거죠? 아니 반찬들이 왜 이래? 먹자 먹자. 이거 자, 무슨 장이야? 요게 이제 그 게장. 살, 오? 살로만 게장. 아, 게장이네. 같은데? 어우, 매콤하다. 야, 이 게장만 있어도 밥 한 공이다. 게장에 파김치. 파김치? 게장이랑 파김치를 섞었어. 맛있다. 지금 딱 겉절이처럼 국물 딱 떠가지고 먹기 좀 좋게 해놨네. 이 반찬부터 이미 장난 아닌데? 자. 간장 소스에 찍어 드세요. 네. 와, 이 고기 봐. 꼬리. 오. 야, 이 꼬리가 심상치 않은데? 하나, 자. 둘, 셋, 넷. 야, 큼직한 거 다섯 개 들어, 여섯 개 들었네. 자, 국물 한번 맛하면서. 소금. 난 지금. 좋아? 삼삼하게 난 지금 딱 좋은 거 같아요. 와. 사장님, 저 입세주 한 병 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최고야. 아, 소주 오면은. 네, 감사합니다. 아, 반주로 또 한 잔 하시죠. 봐봐. 와, 저 꼬리. 꼬리 또 이만큼씩 들어가야 또 2만원, 이제 25,000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밥 한 그릇에 비싸다. 아니, 나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자주 먹을 수 없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네, 요거 좀 진짜 리얼리티 이런 게 이런 생각하면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김치하고 막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아, 한잔하시죠. 낮술. 아. 그리고. 야, 살이 튼실해. 이거를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맛있다니까. 정. 와. 담요 없이. 와. 미쳤다. 안쪽도 콜라겐 같은 여기가. 잡사님 너무 맛있는데요? 아우 기가 막히죠. 이거는 진짜 약간 그 뭔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맛이 아니라 진짜 완전
그 여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아 프랜차이즈 네? 아니죠? 네,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죠? 아니 이거는 뭐 진짜 지금 있던 거 그대로 집안 맛이. 네. 와 고기도 진짜 미쳤어. 와. 오. 국밥 깍두기. 아. 야 이게 진짜 꼬리곰탕인데? 나 지금까지 진짜? 무슨 꼬리곰탕이냐? 어? 와. 성공의 맛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거 먹고 다니지. 목포 오면은 부모님이랑 왔다. 네. 그러면 여기 어. 무조건 좋아하실 듯. 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오. 전라도는 노란 된장. 이쪽 남도 이쪽은 채소 줄 때 노란 된장 주잖아. 아 너무 맛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와. 아 처음에 아 좀 비싼데 생각했는데 어우 노노노. 사다. 어 저 같이 먹자. 참. 사다. 김치도 김치가 어우야 어우 진짜 김치를 짤 것 같은데 안 짜 이거 딱 해서 아우 잘 잡수 확실히 와 진짜 먹어본 꼬리곰탕 중 1등이다 여기. 일단 밑반찬도 너무 정갈하면서 깔끔하고 아, 저는 원래 좀 말아먹는 스타일? 형님은? 따로 드시는 스타일이구나. 반 먹다가 저는 네. 약간 퍼진 밥 반 먹고 이게 고슬고슬 밥이 맛있으면 이렇게 먹어요. 보통 딱 깠는데 밥이 맛이 없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바로 말아버려. 근데 딱 깠는데 여기 밥도 진심이다 그러면 말기 전에 몇 숟가락을 떠버려 그냥. 근데 이해가 돼. 박사님은 늘 저랑 먹을 때 저 불러다 놓고 맨날 먹기만 해. 멘트는 이 형이 알아서 분량 채워주겠지. 그 그리고 편하게 먹는 것 같아. 밥 뚜껑이 아니야. 어 됐다. 어우 됐다. 야 근데 여기는 쌀도 진심이야. 아, 밥도 맛있어. 아니에요. 밥도 그냥 집밥 아주 맛있는 집밥 같고. 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말고 싶지가 않아요. 아, 저는 원체 말아먹는 거 좋아해갖고 좀 말아서 어쨌든 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사업은 몇 번이나 말아먹었어요? 아우 딱 한 번 말아먹었죠. 어, 한 번? 네. 그 내가 말아먹은 게 너무 크게 말아먹은 것 같고 그만 얘기하시죠. 아. 저는 한 네 번 말아먹었거든요. 아우 제가 그냥 애기네 애기 나는. 야 이 국물이 진짜 미쳤네요. 와 드라마에서 너무 좋아하시죠. 이 국물이 너무 고소하고 보통 이게 군내 같은 게 많이 나거든. 네. 그 그렇죠. 소를 좀 뼈를 좀 잘못 쓰거나 아니면 좀 잘못 삶으면은 꼬링내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여기는
국물 자체가 꼬링내가 없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진짜. 사과네요. 써서 참. 아. 다 넣고 먹다가 좀 매콤하게 먹을 거면 파무치를 넣어보래. 아. 나 어느 정도 즐겼거든? 네, 저도. 어느 정도 즐긴 상태에서 이걸 넣어보라니까 한번 넣어보자. 이걸 넣으면 또 맛이 달라지네. 아, 난 안 넣는 게 난데? 나도 안 넣는 게 뭔가 맛은 게 지금 맛은 있는데 착해졌어. 이 고소한 맛이 없어졌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의 기호지만 저희는 이거 오늘 안 넣고 그냥 우리 국물 그대로 즐기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국물 그대로가 명품이야. 그죠? 아유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낮술 맛집이네 여기. 와. 진짜 대존맛. 진짜 잘 먹었습니다. 나 서울에서도 이런 맛을 즐길 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야, 그냥 먹고 오시면 여러분들. 저는 꼬리곰탕집 이건... 맛있는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이쪽 평양장 쪽 오시면 여기 한번 진짜 기억하시다가 방문해 보시면 좀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대양정. 아, 여기는 만족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곰탕류를 좋아하면은. 그렇죠. 서울국물 좋아하시면은. 그냥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 난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뭐 목포가 이제 해산물이나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아무래도 좀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생각 못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해보시면 저 여행에 또 많이 도움이 또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 자,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자, 이제 해장했으니까 우리 또 술 먹으러 가야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속이 풀렸어. 네, 공격적으로 우리 또 설악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고생해주신 참피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